조상님과 함께 상생의 세상으로 안산 상록수도장 윤심관 도생님 사례입니다. 약 9년 전 외계 문명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절판된 도서 문의로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탁정희 수호사님과 인연이 되어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사님께서 증산도에 관한 도서를 챙겨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호사님께서는 그 후로도 약 9년간 카톡과 전화로 증산도 진리 정보를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증산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하거나 파고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순진리회, 다놀드 등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어디를 가도 본질적인 진리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모순점만 쌓여갔습니다. 네, 절판된 책을 알아보시다 증산도를 알게 되셨는데요. 진리도서를 받고 무려 9년이나 증산도 관련 정보를 받으시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었는지 윤도생님은 증산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셨어요. 그래도 진리를 향한 열정은 깊으셨기에 여기저기에 참 진리를 찾아 헤매셨는데요.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갈증이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2017년 5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약 2년간 24시간을 아버지 옆에서 간호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크나큰 상실감과 죄송함으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무작정 길을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평상시에는 보고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돌을 아십니까 하는 문구를 보고 대순진리회에 잠시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한 허송세월도 향후 참진리의 가치를 더욱더 깨닫고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조상님들께서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거쳐 드디어 참진리를 찾아 안산 상록수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 증산도 공부를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넘어 조상님과 상제님과 삼신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안산 상록수도장에 다니면서 수호사님께서 증산도의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까 하는 수호사님의 고심과 노력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윤도생님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년이나 정성스럽게 간호하셨음에도 끝내 아버지를 여의시고 큰 상실감에 빠지셨는데요. 방황하던 시기에 잠시 대순진리회를 가게 됩니다. 덕분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는데요. 결국 참이 무엇인지 깨닫고 안산 상록수도장으로 방문하시게 됩니다. 길은 쭉 뻗은 길도 있고 고불고불 오솔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참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가시밭도 있고 진흙밭도 있지만 결국 그 시련들 또한 상제님 진리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는데요. 고도생님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과 상제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도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천은 상극의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없고 세상 모두가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환경만 있었더라면 우리의 영혼은 희노애락, 감동, 은혜를 모르고 영혼의 성장 없이 정체기에 머문다. 그리하여 선천 상극 시대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의 명분으로 도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증산도 공부에 정진하면서 저의 조상님과 제가 참 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조상님 모두가 살아생전 원과 하늘 모두 푸시고 장손인 저와 화합 단결하여
모두가 후천 5만 년 선경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리를 처음으로 알려준 도장으로 인도한 탁수호사님과 증산도 공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안산 상록수 도장 수호사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도생으로 공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시면서 상극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상극은 단편적으로 보면 상처와 시련들을 주는 힘들기만 한 과정 같아 보여도 상생의 세상을 준비하는 필연적인 우주의 법칙인데요. 윤도생님은 그런 상극의 세상에서도 대인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윤도생님이 조사님과 화합 단결하여 참 도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